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 영어 TV. 오늘은 어린 왕자 제12장 chapter 12. The next planet was inhabited by a tippler. 그 다음 행성에는 tippler 하면 이건 술꾼입니다. 원래 tipple 하면요, tipple, T-I-P-P-L. 이것은 tipple 하면 우리말로 찔끔찔끔입니다. 의성어예요. 찔끔찔끔 tipple 이렇게 합니다. 그 찔끔찔끔 술을 계속 마시는 사람, 술꾼, 술고래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행성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것도 지금 우리말과 차이가 있는데 순서는 똑같죠. 우리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행성에는 이렇게 나오죠. 영어는 그 다음 행성은 이렇게 주어가 돼버리죠. 예, 영어와 우리말의 근본적인 차이 중 하나입니다. 우리말에는 웬만하면 사람을 주어로 내세웁니다. 사람이 뭐 아예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주어로 내세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 자체가 주어로 와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말에는 중요한 게 있으면 뭐로 표현합니까? 무생물이 중요하면 부사구로 표현해버리죠. 그 영어에서는 무생물 주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말은 거의 사람 주어죠. 아니면 동물이라는 일이 움직이는 거. 예, 이게 참 우리말과 영어의 큰 그런 차이인데. 자, 그 다음 행성에는 술꾼이 살고 있을 때, inhabit 하면 살다 이 말이죠. 자, 이것도 수동태로 그대로 번역하면 정말 우리말은 웃기는 말이 돼버리죠. This was a very short visit. 자, 이것은 매우 짧은 방문이었다. But 그러나 그것은 plunged the little prince into deep dejection. 그 어린 왕자를 깊은 실망, dejection은 실망입니다. de는 밑으로죠. ject는 던지다인데 밑으로 던져진 이렇게 해서 기분이 밑으로 확 던져지면 어떻게 되나요? 실망이죠. 깊은 실망 속으로 plunge 빠뜨렸다. 이 plunge도 의성어입니다. 플런지는 우리말 하면 풍덩이입니다. 똑같은 의성어예요. 플런지 하면 우리말 풍덩이입니다. 그 우리말의 풍덩과 플런지가 똑같은 미국 사람 플런지를 들으면 꼭꼭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풍덩 빠졌다 이 말. 풍덩. 우리말은 풍덩이면 영어에서 플런지입니다. 플런지. 이것도 역시 무생물이 주로 나왔죠. 우리말은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무생물주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것이 어린 왕자를 깊은 실망으로 빠뜨렸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게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번역할 때는 우리말로 할 때는 사람을 주어로 해서 그 어린 왕자는 깊은 실망에 빠졌다. 이것은 어떻게 번역합니까? 역시 부사구로 무생물주는 부사구로 번역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자, 그다음 What are you doing there? 당신은 거기서 뭐 하고 있나요? He said to Tipler. 그는 그 Tipler 술꾼에게 말했다. Whom he found settled down in silence before a collection of empty bottles and also a collection of full bottles. 여기 whom은 관계 대명사죠.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는다는 건데, 즉 선행사가 있다는 것인데, 이 Tipler가 맞습니다. 가급적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씩은 좀더 앞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이 바로 앞에 것을 선택하시면 뭐 거의 90% 95%는 맞습니다. 뭐 그래서 안 되면 또 앞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티플러. 자, 그는 어떻게 발견했나요? 여기 지금 이 he found 누구누구누구 settled down 이거 오형식인데 그는 발견했다.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말인데 지금 여기 him이 whom을 앞으로 나갔죠. 왜냐?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접속대명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간 거예요. 비록 이 목적이지만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뒤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뒤에 문장을 맨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whom입니다. 자, 그는 그가 settle down 하면 이것은 settle 하면 원래 정착하다 이 말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앉아있다보다는 뜻이 약간 심한데 죽치고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settle down 하면 그냥 꽝 눌러 앉아있다는 말이죠. 셀을 하면 원래 이렇게 SET 하면 놓다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안정되다 이런 말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꼼짝 못하게 하다 이런 말도 있고 여기서는 그냥 죽치고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In silence, 말 없이, before a collection of empty bottles. A collection 하면은 뭐한 무더기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무더기여 이걸 뭐 모음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한 무더기의 빈병, 그러니까 빈병, 수부기사인 빈병 앞에 또 수부기 한 무더기의 그런 full bar을 하면 이것은 아직 마시지 않은 그런 병들 앞에 이 죽치고 앉아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문단. I'm drinking, replied the tippler with a lugubrious air.
여기 루구브리어스는 이뭐이 울적한 우울한 이런 말입니다. gloomy, dismal, gloomy, dismal 이런 말인데 아주 우울한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나죠. 뭐좀 우중충하죠. 루구브리어스, 우중충한 루구브리어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단어 딱 보면 그런 느낌 딱 들어옵니다. 이게 영어의 모든 단어도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요 다 어떤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어떤 감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뭐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 말이 내뿜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상당히 단어 암기에 효율적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고 있지. I'm drinking 하면 이것은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I'm drinking 하면 나는 술을 마시고 있지. 이런 말입니다. replied Tipler. 그 술꾼이 대답했다. 우울한, 여기 에어는 어떤 기색입니다. 어떤 기운. 그런 우울한 기운으로, 우울한 그런 태도로 이 말입니다. 어떤 태도. 우울한 태도로 이렇게, 울적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Why are you drinking? 왜 술을 마시죠? demanded the little prince. 그 어린 왕자는, 자, 물었죠. 여기 drinking을 왜 술을 마시다로 번역하느냐? 물론 그냥 마시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 물을 마시고 뭘. 근데 여기서는 술을 마시답니다. drinking은 그러니까 마시다는 말도 있고 또 술을 마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Don't drink and drive 하면은 무슨 말일까요? Don't drink and drive.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 이 말인데, 야, 물 마시고 운전 못하냐? 이렇게 물으면 할말 없습니다. 그럴 때 드링크는 뭐 그냥 마시다가 아니고 술을 마시다는 말입니다. So that I may forget, replied Tipler.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려고. So that이 붙으면 목적이죠. 떨어지면 결과입니다. 아주 뭐해서 뭐뭐 하다는 말이고, 이렇게 붙으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꾼이 대답했고, forget what? 뭘 잊어버리는데요? inquired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또 물었죠. 자, who already was sorry for him. 자, 여기 who는 앞에 어린 왕자를 받겠죠.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이 명사를 받겠죠. 대명사니까 뭐 앞에 명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대명사라든지 부정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대명사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이렇게 해서. 자, 이 관계대명사는 이미 정해져 있죠. 이걸 받는 명사, 대명사입니다. 근데 그는 이미 sorry for him. 여기 him은 누굴까요? 어린 왕자도 him이고. 술꾼도 힘인 누굴 받겠습니까? 만약 여기 어린 왕자를 말한다면 for himself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면은 여기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앞에 나온 술꾼. 술꾼에 대해 sorry for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고 처근하다는 말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에 대해 참 안, 뭐술 보니까 뭐 형편이 참 딱하죠. 알코올 그 중독자에다가 뭐참 희망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희망이 없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자, 이 그에 대해서 참 이미 참 뭐랄까 이게 그좀 측은했습니다. 이렇게 좀안 되했죠. Forget that I'm ashamed. 뭘 잊기 위해서냐 하면은 내가 창피하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 I'm ashamed는 창피하다는 말입니다. Ashamed, I'm ashamed. 아우 창피해, 아우 쪽팔려. 죄송합니다. 자, I'm ashamed. 내가 창피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The people confess. Confess는 고백하다. Confess, 고백하다. 털어놓다. Hanging his head. 이 hang 하면 이것은 뭐 교수형에 차단한 말도 있지만은 hang은 두 가지 뜻이죠. 한 개는 뭘 걸다. 한 개는 그냥 거는 것이 하나는 목을 거는 것이죠. 목을 걸면 그거는 이제 교수형에 차는 것인데 여기서는 뒤에 머리가 나오니까 이 목을 걸다. 교수형에 차단 말이냐? 아닙니다. 여기 뭐그 교수형에 차단 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냥 걸다입니다. 걸다. 머리를 축 걸다 이 말은 뭡니까? 고개를 떨어뜨린 채이 말입니다. 고개를 툭 떨군 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뭐 이미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런 사람의 그런 태도입니다. Hanging his head. 머리를 떨군 채 이런 말입니다. 고개를 떨군 채 그렇게 고백했다. 털어놓았다. Ashamed of what? 뭐가 창피한데요? Insisted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가 계속 인시스트는 계속해서 묻답니다. 이것은 끝까지 막 그냥 예, 여기 주장하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계속 물었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Who wanted to help him? 근데 이 어린 왕자는 그를 돕고 싶었죠. 워낙 너무 불쌍해 보여서. 자, ashamed of drinking. 술 마시는 게참 창피해. 참참 이상하죠.
술 마시는 게 창피하면 안 마시면 될 텐데 계속 마십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자의 참그 딜레마입니다. 예. The tippler, 그 술꾼은 brought his fist to an end. 이제 이걸 직역을 하면 거의 말을 끝에 가져왔다는 말은 거의 말을 끝냈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그 술꾼은 말을 끝내버렸다. 그리고는 shut himself up은 입을 닫아버렸다죠. 닥쳐 이 말이죠. shut up 이렇게 할때 쓰는 말인데 스스로를 닫았으니까 이것은 이제 그 입을 닥쳐버린 겁니다. 예? 닥쳐버렸죠. 입을 닥치다 좀 이상하고 하여튼 입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impregnable silence. impregnable 하면 이것은 이 pregnate 이게 이제 누구를 뭐 공격하다 점령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pregnant 하면 원래 임신하다는 말이죠. 하여튼 뭐 그런 말 있지만은 impregnable 이것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이런 말입니다. 난공불락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확고한 침묵 속에 자신을 닫아버렸다니까 뭐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입을 꽉 닫아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냥 입을 닫다 이렇게 하면 맛이 안 살고 입을 꽉 닫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 술꾼은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닫아버렸다. 꽉 닫아버렸다. And the little prince went away. 그리고 자, 나서 어린 왕자는 또 이제 길을 떠나버렸죠. 퍼즐도 어리둥절한 채. 퍼즐 이것은 뭐 당황해 하는 뭐 어리둥절해 하는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퍼즐드. 이 퍼즐드도 이것도 ZZ가 두개 나오죠. ZZ가 이 ZZ가 보통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말로 갈짓자면 똑같아 갈짓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퍼즐하면 이것은 왔다리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정신 없는 걸 말합니다. 헷갈리고 뭐 당황스럽고 지금 아주 당황스럽고 아주 그냥 뭐 그런 걸 말합니다. 퍼즐드. 이 ZZ, ZZ 이 단어에서 이 글의 뜻은 나오는 것입니다. The grown-ups are certainly very, very odd. 자, 어른들은 참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해. He said to himself. 그는 혼자 말했다. As he 뭐 하면서? He continued on his journey. 계속 여행을 떠나면서. 그러니까 여행을, 자, 이 행성에 이제 또 다른 행성을 가겠죠. 다른 별로 가겠죠. 다른 별로 떠나면서.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